사자장 아울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시리얼, 팀비 시리얼, 요거는 초콜릿 맛이고, 요거는 버스데이 케이크 맛, 팀홀튼에서 나오는 도너츠 맛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좋아해서 한 박스씩 샀어요. 오늘 팀비 엄청 뭐 시리얼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요거 저 엊그저께 소베이에서 6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세일해가지고 3점 몇 불. 그래가지고 요거 딸기잼 미리 쟁겨놓으려고 딸기잼 3개 샀습니다. 요 딸기잼은 한번 먹어보면 이거밖에 못 먹어. 다른 딸기잼은 맛이 없어. 이게 최고야. 요렇게 봐서 못 읽으면 뭐다? 불어다. 그럴 때는 요렇게 뒤집으세요. 그러면 요렇게 영어가 나오지요. 네, 복숭아 통조림 요거 하나 샀고요. 캐나다는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핫초콜릿 하나 샀어요. 이렇게 아이고 초콜릿 요것도 한 통 샀습니다. 계란값은 이제 포기. 8불만 해도 감사하다. 요거 한 판에 10,000원. 한국도 그렇죠. 요즘에 달걀값 한 판에 10,000원 정도 하죠. 그러려니 하고 먹어야죠. 오늘 돼지고기도 엄청 세일하는 날이에요. 요거 한 팩에 다섯 덩어리 이렇게 돼지고기 스테이크 해먹을 수 있는 거 요거 있는데 5불 7. 와 엄청 싸죠. 고기값 이렇게 쌀 때는 뭐다? 쟁겨놓는다. 하지만 우리는 돼지고기를 저번에 한번 소베이에서 왕창 샀기 때문에 오늘은 두 팩만. 큰애가 만두 사다 달라 그래서 만두 네 봉지 샀어요. 항상 먹는 요 노프릴에서 사는 PC 브랜드 요 만두. 한국 만두 없는 데는 요 만두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아요. 만두 알도 크고 괜찮아. 오늘은 새우이나 새우 사러 왔어요. 이거 한 봉지에 5불 몇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익힌 새우 4봉지, 익힌 거는 파스타에 먹으려고 익힌 거 2봉지 이렇게 샀답니다. 요거 아이들 학교 가면은 스낵 넣어주고 도시락 싸주고 하는 통인데 집에서 반찬통으로 써도 되고요. 근데 이거 하나 요렇게 작은 사이즈 있잖아. 요거 하나가 원래 월마트에서 세일해서 3불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요거 18세트 들어서 12점 몇. 그래서 요거 하나 샀어요. 이거 없었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찾아서 샀습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고 사이즈 이게 큰 것들 사이즈 괜찮으면 얘 하나 더 사러 오려고요. 그리고 오늘 요 크리넥스 티슈 엄청 세일해요. 2불 88인가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6불 7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하나씩 손에 들려서 학교에 보내려고 3개 사고 2개는 우리 쓰려고 집에서 쓰려고 이렇게 5박스. 오늘이 제일 싼 것 같아. 2.88이면 진짜 싸다. 이거 6박스 들었거든요. 작은 걸로. 수박이가 2점 꽤 세일하네. 그래가지고 수박도 한 통 샀고요. 저번에 수박 애기 아빠가 수박은 애기 아빠가 골라야지 엄청 잘 고르는데 전 수박 잘 못 고르거든요. 근데 요거 수박 싸길래 한번 샀습니다. 요 과자는 저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노프리라 있길래 사진 캡처해가지고 와서 요거 한 봉지 샀지요. 이거는 이미 맛있다고 검증된 과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쿠키랍니다. 오늘 세일해서 2개 5불. 아이고 요거는 우리 집 잘 먹는 요플레. 뒷맛 깔끔한 요플레. 여러분 요 초콜릿 맛있어요. 요 초콜릿 마트에서 발견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다크 초콜릿. 뭐지 초콜릿이 안 달다 그럼 이상하지만 많이 달지 않고 참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 얘는 그냥 빵이 세일하길래 그냥 집어봤어. 입 심심할 때 먹으면 좋잖아. 빵순이 아줌마 빵만 보면 새로운 빵만 보면 뭐든지 집어요. 그래서 요것도 새로 나온 넙적이 빵인데 한번 사봤어요. 버터 발라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 한국 요리 하는 집, 우리 집만 그런가? 아무튼 집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도 아닌 것이. 근데 한국 요리를 하면 찌개, 국 이런 거를 많이 끓이잖아요. 그게 캐나다 집은 나무 집이니까 이렇게 냄새가 밴다네요. 그래서 이 레몬을 껍질째 계피랑 같이 넣어서 끓이면 집에서 냄새가 없어진다길래 한번 해보려고 레몬을 샀어요. 먹는 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많이 해서 3점 몇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오랜만에 치약 세일. 치약 1불이라서 애들 거 사고 뭐 제가 쓸 것도 사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조합을 플러스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조합에서 이것도 두 개. 다 1불. 요거는 한국의 카프리선 같은 아이들 주스. 요거 그렇게 카프리선 모양으로 돼 있어요. 맛은 카프리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아무튼 맛있어.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하나씩. 요렇게 두 봉지 하고 아까 저 휴지 다섯 개 해가지고 170불. 원래 한 세 봉지, 네 봉지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뭐 샀길래? 새우를 많이 사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의 노프릴 하울 끝! 월마트 갑시다! 고고!
넣으러 왔어요. 자. 월마트하울 갈게요. 어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손이 달달 떨려. 빨리 할게요. 오늘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샀어요. 요거 콘, 요거 콘 종류. 우리 집 애들 콘을 좋아하더라고. 콘 종류 이렇게 두 가지 두 박스씩 샀고요. 냉동식품 요거 냉동치킨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요게 세일해가지고 3불 정도 2.9 몇이었는데 요게 먹고 싶어가지고 요걸 사러 왔거든요. 사는 김에 겸사겸사 냉동식품을 엄청 많이 샀어. 요거 3개 샀고 얘도 버터치킨이 있길래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 용량이 꽤 돼요. 900g이나 돼. 요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요거 계속 사 먹어보려고요. 버터치킨 사는 김에 진저타오 치킨 요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 밥반찬으로 먹을 겁니다. 지금 오늘 냉동식품 대박이야. 요거는 뭐야, 요거 함박스테이크야 뭐야. 요거랑 야채랑 감자랑 여기 브라우니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요 브라우니가 꽤 맛이 괜찮거든요. 요 브라우니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요것도 3개 샀어요. 요 아이스크림이 1.99거든요 2불이 안 되는데 요거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샤베트 같은 약간 그래서 요거 괜찮아. 요거 안티젠 검사하는 거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월마트에 가시면 엄청 쌓아놓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어. 요거 두 개 그냥 집어와 봤어요. 있길래. 맛살은 월마트에서 사시면 한국에서 먹던 그 맛살 맛이 납니다. 요거 맛살. 그 크래미 같은 맛은 아니에요. 그냥 오양 맛살 맛. 베이컨이 많이 세일해서 2.9 몇이었나? 2.7 몇이었나? 그래서 두 봉지. 요 과자 맛있습니다. 요 과자 보이시면은 어느 종류라도 맛있어. 그래서 요거 지금 세일해서 1.99.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안에 딸기 필링 들어있는 거 두 개. 이렇게 샀고요. 요거는 소금이에요. 그냥 맛소금은 아닌데 그냥 고운 소금. 소금 세 개. 미고랭 라면 요거 맛있습니다. 아주 별미입니다. 가끔 입맛 없을 때 아이들도 잘 먹고 미고랭 라면 한 봉지. 얘는 쟁반이 1복이래요. 할인해가지고 세 개 샀어요. 쟁반. 요거는 에키네시아라고 영양제랑 MSM인데 제 기침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요거 한번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요거 샀어요. 얘는 맥모닝 만드는 소시지 요거 세 봉지 들어왔길래 요 파스타 소스 맛있어요. 그리고 요 병이 활용하기 아주 좋아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파스타 소스 샀어요. 얘는 바디워시 하나 샀고요. 알로에 들은 거 좋아해요. 우리 집은 집게핀 필요해가지고 집게핀 하나 샀습니다. 이거 잘 안 부러지는 놈으로. 저번에 한번 월마트에 샀는데 한 일주일도 안 썼는데 똑 부러졌어. 요 시즌이 맛있다고 하대요. 어디에 뿌려 먹어도. 그래서 한번 눈에 보이길래 사봤습니다. 진짜 맛있나 먹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인데 요 칫솔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써. 남자 거 여자 거가 어딨어. 요 컵라면은 우리 애기 아빠 피셜 맛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안 맵고 애들 먹기에도 괜찮아서 저번에 한번 샀다가 오늘 왕창 그냥 12개 사갑니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0.98센트 12개. 오늘의 하울 끝. 꼬딱꼬딱.